사진 고대현 기자 대현 인사이트 권길이요.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걸그룹 소녀시대의 리더에서 솔로로 컴백을 알린 태연이 30대에 대학 압박감을 털어놓았다. 26일 오전 태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스트라디움에서 열린 월간 윤종신 엑스빈폴 뮤직 프로젝트 이제 30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제 서른은 윤종신과 빈폴이 올해 30년을 맞아 더 멋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다. 1989년생으로 올해 31살이 된 태연은 30년 전 노래인 1989년에 나온 곡을 리메이크 버전으로 선보이는 이제 서른 프로젝트의 장범준, 어반자카파와 함께 참여했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현 이어 그는 확실히 소녀시대 때 춤출 때랑은 또 다르니까 목 관리도 좀 더 잘해야겠고라고 덧붙였다.